우와, 라인 브레이크. 아, 역시 마피구나. 접고. 빵! 자, 정말 오랜만에 빠청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왼쪽에 안 보이죠? 아이디가 나는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아이디를 가려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디 가려달라고 요청해서 아이디가 이쪽엔 안 보입니다. 빠지자 신청합니다. 사연. 사연도 없네요. 곧 얼티밋 날도 왔는데 이번에 음바페가 너무 잘 빠져서 신청해봅니다. 여러분도 꼭 음바페 받아가세요. 호날두 모달 음바페. 근데 이걸 저한테 요청하시기 전에 호날두가 좋은지 음바페가 좋은지 테스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먼저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호날두가 좋은지 음바페가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의 투표까지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호날두냐 음바페냐 라는 의견을 받아보는 시간을 방송 말미쯤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갑자기 골키퍼를 바꿔버렸어요. 이 양반이 원래 이 팀이었는데 골키퍼를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신 나오면 야신 바꿀거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지금 매우 불편한데 여러분들은 골키퍼 안보이는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스탯 볼게요. 자, 스탯은 뭐 감도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좋아요. 127, 124, 113, 108, 양발, 발리 69, 공거리십, 위치선정 다 좋아요. 헤딩도 123. 어, 좋다. 뚝배기 머신이겠는데? 187. 와, 특성이 무려 5개! 일단 스탯은 좋아요.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가면 진짜 뻥 스탯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바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바페 결정력 좋고요. 좋습니다. 골 드림을 좋아요. 민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은 4개네요. 특성은 4개. 키는 작은 편입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격을 살짝 볼게요. 770만까지 떨어졌네? 싸네? 많이 싸졌네요 이거. 아니 뭐 깜짝이야. 아니 뭐야. 400만원 너무 했잖아 인간적으로. 740만원대. 여기는 740만원대, 음바페는 770만원대. 왜 가격이 음바페가 더 비싸겠습니까? 굳이 내가 설명 안해도 알겠죠 여러분들? 오버롤이 낮은데 왜 비싼지는 뭐 대충 뭐 올거예요 감히. 해투에나 공격모드는 아이디가 뜨니까 여기서 해달라고 해서 테스트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야 가봐, 뛰어가봐. 빵이야! 어 뭐야? 어? 어? 시가. 자, 자, 빠르지 않네. 별로 안 빠르네요. 생각보다. 바페 헤딩도 하네. 방금 프리헤더 했다고? 아, 그랬어요? 프리헤더 했어? 아니잖아, 프리헤더 아니잖아요. 스리 붙잖아 아까부터. 자, 와 빠르다. 와, 우와, 야, 바페 빠르네. 트로스타, 이야, 셀레브레이션, 덩덩덩덩. 응, 안 봐. 오, 봐버렸네. 야, 와우. 오, 오, 오. 아, 미안합니다. 오, 음바페 신기하잖아. 여기도 안 되니까 빵! 우와! 호야! 좋은데? 잠깐만, 야, 좋은데? 라인 브레이크 안 밀려. 야, 안 밀려 몸싸움도. 잠깐만, 빵. 강도 좋은데. 강도 좋은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 나 선 넘었네. 머가리 받겠습니다. 머가리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라인 브레이크. 아, 역시 마피구나. 접고. 빵! 아! 인트로다 이거. 이거 인트로다 이거. 지금까지 봤으니까 투표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강도가 이기네, 그냥. 강도가 좋답니다. 강도 압승이네요. 강도가 좋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얼토티 강도를 곧 얻을 계획이어가지고 사실 강도가 크게 의미 있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의견에서는 강도가 좋다는 사실. 편집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빠청자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시간이었습니다.